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목표는 뭔가요? 어떤 이유로 투자를 이어나가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작년부터 주식시장이 급등해서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한국에 7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돼야 슈퍼개미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요즘 인기가 많으신 슈퍼개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데카몬의 배진한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슈퍼개미라고 호칭하면 어떠세요? 잘 뭐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뭐 슈퍼개미라고 하는데 뭐 지분 신고를 하다 보니까 네. 남들이 슈퍼개미라고 하는데 네. 지분 신고를 알려진 것만 뭐 한 번 네 번 정도 했습니다. 네, 아 네 번 정도요? 네. 아, 뭐 자산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런 건 굉장히 외람된 질문이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그대로 이제 슈퍼 개미 우리 투자자분들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네. 좀 듣는 시간이 늘 필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모셨는데 특히 거래량 모르면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네. 말씀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고 네네. 네, 많은 분들께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첫 번째 강조하는 투자 원칙은 대제 수심차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사실 이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인식하고 네. 투자할 수 있는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네. 다섯 가지 원칙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예. 큰 운이 들어오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가 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큰 운이 들어오게 심자 해서 대재수, 재수라는 게 운이잖아요. 아. 운을 심자 해가지고 대재수 심차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대는 네. 뭘 것 같아요? 대주주군요. 네, 예, 대주주. 대주주. 네. 대주주는 이제 대주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주주라는 게 그다음에 의지가 중요하고 대주주가 의지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주가나 회사가 잘 좋아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대주주가 의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분율이 중요해요. 대주주가 지분이 낮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의지가 약하죠. 왜냐면 내 지분보다 약하니까. 그렇죠. 물론 일단 대주주 의지와 지분율이 중요하고 뭐 또 대주주의 때로는 또 상속 문제도 또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대주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상속 문제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주가에는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주주의 나이까지 함께 봐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주 그것도 중요한 팁인데 네. 항상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대주주의 지분하고 대주주의 나이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나이가 많으셔도 이제 자손이 없 네. 쓸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 그러면 네. 뭐 크게 문제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상속 증여에 신경을 쓰시는 네. 기업들은 조심하는 게 좋고요. 네. 어쨌든 뭐 대주주가 좋은 기업들, 예를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최태원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스티브 잡스이라든지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대주주가 막강한 파워를 가진 데다 투자를 하시면 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대제 수심차. 네. 대제까지 봤죠? 네, 제는 아니죠. 네. 제는 이제 재료, 테마. 아, 재료와 테마. 네, 네, 테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어떤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 뭐 실적 증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료가 중요하다. 이 시장에 재료가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특히 어떤 많죠. 재료 좋아하세요? 저는 뭐 다양하게 다 보는데요. 네. 뭐 실적, 그다음에 턴어라운드로 되는 기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수합병, 그다음에 뭐 신규 사업, 네. 뭐 이런 것들을 뭐 중요시 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익명분할, 뭐 자사주 소각, 뭐 그다음에 뭐 무상증자, 뭐 등등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예. 예를 들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예.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빨리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재료를 있는지 없는지를 필히 살펴라. 물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이제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검색도 많이 하다 보면 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재료가 트렌드예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핫한 트렌드. 대표님 그 메타버스 관련 주제가 나올 때 관심을 특히 많이 가지시나요? 뭐 그렇진 않은데 지금 핫한 그렇지. 트렌드가 그쪽인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가장 관심 갖고 계세요? 재료. 저는 네. 지금 시점에 다양하게 뭐 미리 저는 이제 미리 나올 것을 포진하고 있는 편이라. 예. 포진하고 있는 편이라 뭐. 최근에는 아예 관심 안 가지는 원래 그 전에는 이제 건설 섹터를 관심이 가졌는데 건설이요?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네. 많이 올라서 요즘에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네. 없어지면 이제 수혜 보는 업종들. 가령 뭐 있습니까? 뭐 많잖아요. 항공도 있고 여행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영화관. 그다음에 카지노,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여행, 뭐 이런 등등. CGV, 강원랜드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십니까? 뭐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말씀 못 네. 드리겠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네. 종목들을 지금 미리 미리 계속 관심을 갖고. 네, 미리 미리 관심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하고 네.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미래의 먹거리, 뭐 UAM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UAM 이런 쪽. 네,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그렇게 이제. 도심 항공 관련 우주 항공 관련 주 예, 우주 항공 네. 도심 항공 뭐 여러 가지 관련 주들 네.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주 항공 네. 테마 주들이. 아 그래요? 저는 네. 뭐 오늘 뭐 준비하느라고 시세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하루하루 시세에 네. 그렇게 막 크게 연연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종목군들도 비중을 어느 정도나 싣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뭐 그런 거는 네. 비중을 신다기보다는 이제 네. 사심사축 계속 사모으는 거죠. 아. 상황에 따라서 뭐 떨어지면 또 사고. 네. 이렇게 네. 비중이라는 게 새로 이렇게 투입하는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시간이 많이 갈수록 좀 수량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비중을 계속 네. 늘리는군요. 네네. 계속 계속 사모으니까.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코로나 피해였던 종목군들, 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 네네. 그런 재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런 주식들을 한 얼마나 길게 보고 혹시 투자를 하세요? 저는 이제 시간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네. 제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시간과의 싸움을 자신이 있으니까 이게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좀 바로바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제가 하면은 좀 늦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모든 재료들이 빨리 반영이 되는 네네. 될 수도 있는데 네. 시장이 나쁠 때는 그때는 오래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래서 빨리 반영을 하는 만큼 또 빨리 꺼지기도 하고 연속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게 건설주들도 네. 지난주에 이제 선거하고 네네. 하면서 저희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일제히 또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단기의 흐름을 보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앞서 건설주 그 전에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네,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만큼 이미 뭐 또 더 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회사가 워낙 건설주들은 싸니까 싸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니까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싸고 올해나 내년에 뭐 실적이 또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충분히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뭐 눌림 혹시 준다면은 네.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투자 대가들을 만나다 보면은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단 한 분도 못 뺀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정말 초단타 매매하시는 전문가들, 네. 스캘퍼 이런 분들 네.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저의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런 투자 철학이나 원칙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자신감에서 시간은 내 편이다, 길게 투자해도 된다라는 원칙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드나 이런 걸 할지는 못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장기간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식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오르는 기업을 사야 되겠죠. 반드시 오르는 그만큼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포진하다 보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죠. 선정이 네. 중요한데 그다음에 뭐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죠. 저 그래서 종목 선정의 원칙을 듣고 있는데 네. 대재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 수죠, 수. 수. 네. 수는 뭘 것 같아요? 수는
수급이에요? 수급. 수는 숫자입니다. 아, 숫자요. 숫자. 예, 재무제표, 네. 뭐, 그다음에 뭐 자산가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실적 증가되는 기업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 네. 그래서 숫자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사라. 실적이나 뭐 자산가치나 재무가 우량해야 되거나.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매출액이나 뭐 이익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좋죠.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것들이 막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정말요. 그래서, 예. 네.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들고 안 넣으시면 돼요. 네. 들고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 액면 분할에 들어갔습니다만 네. 제 주위에 많은 자산감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주식이 카카오. 네, 네. 100만 원 간다. 뭐 충분히 가는 거죠. 예.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100만 원 간다라고 하면 정말 안 보고 이 기업이야말로 계속 오랫동안 수년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재무제표 중에서도 실적이 나온 거 숫자를 봐라라고 하셨는데 특히 재무제표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목이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 매출액 성장이 좀 좋아야 되고 매출이요. 매출액 성장이 네. 그다음에 이익 성장 영업이익이든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이 정체가 되어버리거나 하락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밸류에이션을 쌓아도 좀 주가는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네네. 숫자가 계속 숫자가, 꾸준히 예. 늘어나는 꼭 매출 이익이 꼭 안 나더라도 매출액이라도 꼭 늘어나는 기업들은 네. 카카오가 그랬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금은 뭐 작년에 뭐 천억 되지만 언젠가는 조 단위 매출 이익이 그렇죠. 나겠죠. 네. 그래서 이익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들 꼭 이익이 지금 나지 않더라도 네. 네. 아, 카카오는 정말 훌륭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네. 생각을 드는 기업에 네네. 투자라고 하셨는데 카카오는 네네. 정말 탐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카카오 얘기를 했는데. 자, 수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심입니다. 네. 심은 뭘까? 심리?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맞췄군요. 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아, 네, 저 네. 대표님. 잘 치고 잘 있습니다. 골프 치면 네.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아, 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아, 스코어라고 하면 답이 아닐 것 같고 네. 자세? 멘탈입니다. 아, 멘탈. 골프. 아, 멘탈이요. 멘탈. 아, 제가 하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고수라고 네. 해도 멘탈이 네, 무너지면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멘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샀다고 해도 코로나 같은 위기 때 못 버티고 팔고 이런 심리를 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목도 때로는 하락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믿고 버틸 수 있는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그 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꼭 무슨 다른 이상한 이유로 폭락이라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살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들이 다 열광할 때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좀 팔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네. 그게 심리를 뭐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 네. 내가 꼭 공포스러울 때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욕심이 날 때 팔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가 네. 굉장히 강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기업 분석이만 잘 돼 있으면은 이 사실은 심리는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업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올라도 내려도 네, 네. 네, 계속 홀드할 수가 있는데 네, 네.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발품을 팔아야 되죠. 뭐 이 회사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네. 뭐 아니면 뭐 또는 변화가 생겼는지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좋은 일이 생겼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발품을 판다는 거는 혹시 기업 뭐, 탐방? 탐방 아니면 뭐 리포터들을 나오는 것들, 시중에 나오는 리포터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탐방을 갈 수 있으면 가시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탐방을 못 가면 전화로도 해서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화를 해도 IR팀에서 응해 주나요? 네, 다 응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하겠네요. 간혹 안 해주는 기업들은 네. 그냥 기업. 나쁜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업이 강렬로 많아요. 아. 근데 좋은 기업인데 오히려 자기만 빼먹는 기업이죠. 자기들만. 그래서 네. 주주들이 오는 걸 환영하지 않고 뭐 그런 회사들이 바로 상속 증여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좋은 기업일 확률이 많아요. 아, 자기만 빼먹으려고. 네. 그러면 전화했을 때 전화를 안 받아주는 기업은 오히려 매력 있게 생각을 해라. 또 그렇지만 주가에서는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제 같은 네.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 사모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이제 급하게 투자를 하시니까. 네. 그런데 또 급하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께 그런 투자를 권유를 안 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급한 투자는 권하지는 않죠. 네. 뭐 워낙 매매 원칙이 네네. 좋은 기업을 좀 길게 가져가시기 네네. 때문에 그래야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 가장 그 투자자분들께 네네. 많이 회자가 됐었던 것이 네네. 바로 이 포인트 마지막 네네. 차 차트. 부분입니다. 네. 차트. 네. 차트는 사실 이게 매수 매도를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활용하는 거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용도로 팔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심리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읽으면 매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도 한 뭐 70%, 80% 정도의 확률은 있으니까요. 차트를 좀 공부를 해두시면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캔들 차트, 그다음에 거래량 차트,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뭐 보조지표 이렇게 활용하는데 네. 그중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거래량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고 근데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거래량이 이 이제 빠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아내는 데는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네. 아마 다른 바닥 탈피 신호로 보시면 되고 네. 오히려 우리 상투권에서 주로 거래량이 또 터지면은 오히려 매도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만 보면 되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거래량에 따른 매수 매도 사이가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 거래량이라는 게 사람의 거기 심리 지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거래가 없던 주식이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는 네. 거래가 일어났다는 건 무슨 회사가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네. 만약에 재료가 나왔다면 뭐 사람들이 사고 팔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무슨 재료가 생긴 거잖아요. 재료가 네. 나와서 거래가 터진 것도 재료가 생긴 거고 네. 안 나와서 터지는 것도 재료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재료. 그러면 네. 회사 관계자, 내부자 뭐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던 재료들이 내부자들 많은 재료들이 생기면서 거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전에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많이 팔았어. 사는 사람은 그거 재료를 아는 사람이 새로 샀어.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서 거래가 터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밑으로 거래가 터지겠죠. 갑자기 누군가가 막 파니까. 네. 그거는 회사 내부자만 아는 안 좋은 재료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거래가 막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파는 거고. 예를 들면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이게 거래가 막 터지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그 위에 뭐라고 했지 오랫동안 물려있던 주주들 거를 다 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한 게 숨겨진 재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그래서 고가권에서 매도 거래량이 많으면은 꼭 뭐 양봉 음봉을 떠나서라도 네. 좀 조심해야 되고 바닥권에서는 오히려 양봉 음봉을 떠나서라도 봐야 되는데 그거 꼭 거래량만 봐서는 아니고 또 다른 지표도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근데 모든 수급에 우선 수급이죠. 네. 수급이 돌아왔다는 거니까 그게 즉 뭐 세력이 들어와도 거래가 터지는 거고 네. 뭐 아니면은 재료가 나와도 터지는 거고 그래서 뭐 누군가가 이 회사를 알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현재 거래량으로 봤을 때 네. 가장 매수 사인을 주는 종목이 뭡니까? 최근에 종목을 말씀해드려야 되나? 네, 해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보는 종목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GS건설? GS건설이요? GS건설을 보니까 건설주들이 다 그런데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것들이 그전에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생기면서 그전 고점을 뚫는 거래량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대형 건설주들이요? 네, 대형 건설주들. 그래서
어쨌든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을 이렇게 뚫는 거래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 하여튼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하여튼 심상치 않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역시나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몇 개 좀 더 얘기해 주시면요. 몇 개요? 탑픽은 건설주 중에 GS건설이고 저희도 한번 그 종목 말씀해 주시면 그 종목을 토대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자료를 뽑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네. 대부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렇죠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래가 터지는 것들이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저는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언급하면은 네. 또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대형주로 들고 나왔고 중소형주 중에 네.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막 터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관심권이 압축이 되나요? 교집합들이 있나요? 교집합들이. 예, 아니면 개별주들이 움직이나요? 개별주들. 예. 예를 들면 하나 보여주시는데 내가 USB 네. 넣었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될까요? 시간이 아, 안 될까요?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으면 뭐 다음에. 그러면요,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물론 지금 이제 엄청난 자산을 가지신 슈퍼개미이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특히 중소형주들을 발풀 팔면서 네네. 그 사내 리서치 센터도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희 방송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어떻게 이런 기업을 보면 좋을지 조언을 네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네. 상의해가지고 네. 아, 하기로 하셨으니까 아니 해가지고 가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슈퍼개미 배진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